요즘 오아시스가 재결합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스트로크. 아 그렇지 어쩌면은 내가 리뷰하면서 너무 매니악하게 했나? 보통 유저들은 이런 걸 3호로 치고 싶을 텐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것만 쳐도 소리 진짜 좋네요. 감성의 풍성함 따뜻함 다 있는데 선명해. 선명해. 네. 기어 타임즈. 네, 깁슨 세미 할로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3호 가격 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오르죠? 원래도 비싼데? 오아시스가 네. 네, 재결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노엘 갤러거 시그네처가 3호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서 노엘 갤러거 시그네처는 피가 더 붙고 전 세계적으로 3호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그 3호 인기는 원래 좋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좋았는데 또 불을 질렀구나. 네,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 노엘 갤러거 시그네처는 못 사. 네. 그러니까 근데 3호는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커스텀샵이 됐던 그냥 일반 3호가 됐던 간에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마치 그 보치더락 그 오칠 때와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또 레전드들이 또 복귀를 했으니까 또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군요. 그 커스텀샵 말고 그냥 일반 3호 가지신 분들은 기분 좋겠다. 좋죠. 근데 심지어 거기에다 그 와인레드 색상에다가 빅스비가 달린 일반 3호면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 뿌듯하죠. 뿌듯한데다가 내가 샀던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중고로 판매를 할 경우에도 수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은총 씨가 지금 갖고 있는 3호 모델은 어떤 거죠? 제 거는 다 달려 있는데 그냥 블랙 커스텀이에요. 블랙. 저는 원래 애초에 블랙 커스텀을 좋아했기 때문에 노엘 갤러거랑은 상관은 없이 상관은 없네요. 네. 네. 하지만 어쨌든 3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그 노일 갤러거의 후광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는 거 좋은 정보네요. 저도 그래서 그 3호 가지고 있는 게 좀 뿌듯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뭐 본인 기분 좀 됐죠. 네, 3호는 요새 그런 호재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렸고요. 3호 최근에 썼던 거 스쿼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2022년도 5월에 썼던 커스텀샵 602S 3호 리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롱 마이스트로 픽업 달려 있었는데 롱 마이스트로 그 브릿지 예, 달려 있었고요. 81.67 역시나 좋은 점수가 나왔고 이 보면 은총 씨가 항상 하드 캐리를 하죠. 81, 80, 80, 81, 84 이렇게 줬어요. 품격과 기능을 동시에 내 눈엔 가장 예쁜 355. 여전히 지구 대표 이런 한줄 평들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있었던 라이트 에이지드 워터멜론 레드라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실물 예뻤죠. 네, 1199만 원, 1200짜리가 있었죠. 78.67 가성비가 99 막 이래요. 선생님은 혈관 파괴, 은총 씨는 동안액면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네. 저는 탱크롤이 피지컬이 너무 좋다. 아, 선생님 혈관 파괴가 너무 혈관 파괴. 그리고 워터멜론 레드 라이트 에이지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1192만 원, 79점 나왔었고요.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은총 씨는 연예인을 실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그만큼 실물이 예뻤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타들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다시 한번 1100만 원대. 1200. 네, 850, 1200, 1200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 에이지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네네네. 저렴하다고 나온 게 950인 거죠. 954만 원입니다. 그보다 저렴한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네네네네. 네, 954만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6.5cm. 네. 무게는 3.93kg고요. 두께는 41에 49 나옵니다. 12프레디 뚫레는 80mm로 두툼하고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네. 사용이 되어 있어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고요. 와 갑자기 5cm 5구 미디엄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키드니. 그리고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너비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629mm에 프레스는 25cm 미디엄 점보 프레,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간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 우리가 그 포텐셔미터의 그 500K, 1메가옴, 250K 뭐 이런 거 보면서 500K가 깁슨이었네요. 여러분들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얘도 진짜 실물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굉장하게 아름답습니다, 진짜.
소리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이 소리 좋네요.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안젤리코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아, 디안젤리코 정말 가성비가 좋았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걸 차치하고 가격도 차원이 다른데 사운드도 차원이 다르구나. 아, 네. 좋긴 좋다. 네, 진짜 좋은 건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담배 피워서 술도 마시고 싶어. 아, 네. 위스키요? 네. 아니면 뭐, 위스키 뭐, 위스키 뭐 맥주 뭐. 네, 여러분 뭐, 뭐 공원에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3, 4, 5 이런 거 나오면 보통 뭐 컴핑이라든가 뭐 리듬 기타 많이 치는데 요즘 오아시스가 재결합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스트로크. 아 그렇지, 어쩌면은 내가 리뷰하면서 너무 매니악하게 했나? 보통 유저들은 이런 걸 3호로 치고 싶을 텐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것만 쳐도 소리 진짜 좋네요. 감성의 풍성함, 따뜻함 다 있는데 선명해. 선명해. 네. 자리고요. 저도 집에 한 대 있는데 또 다 너무 다른 매력이네요. 좋습니다.
제네시스. 디안젤레코가 아니고 깁슨 3호에서 김병호 선생님 그래서 깁슨 저기 수입처 여러분 아니 뭐 그럼 최고죠. 병호 네. 선생님에게 김병호 트리뷰트 하나 3호로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술 권하는 기타 권주기 이렇게 돼요. 권주기. 아 좋습니다. 권주기. 네. 아 그렇군요. 술을 부르는 기타 주부기. 아 좋다. 주부기. 주부기. 술을 부르는 기타.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위스키가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은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위스키 색이야. 색깔도 그죠 그죠. 오박색 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C 코드만 쳐도 좋은 기타. C 코기? 네? C 코기? C 조끼. C 조끼. 아까 은총 씨 갔다가 진짜 이렇게 땅 치기만 해도 와 아, 거기서 C-코기. 오는 감성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지금 생 소리. 응. 끝났어요. 끝났어요. 선생님이 술을 권하는 기타 권주기, 술 부르는 기타 주부기, 네 저는 C 코드만 쳐도 좋은 기타 C 조끼 네, 이렇게 정리를 아주 쌍스럽게 네, 해봤습니다. 와 이게 좀 한 줄 평이 참 쌍스럽다. 네 그러게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7, 가성비 9, 편의성 17, 디자인 19,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 80점입니다. 지금 보면 뭐 점수가, 점수대가 다 비슷해요. 81.67, 78.67, 79, 80. 다 고 언저리에서.
79에서 81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 5, 5 리이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 7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가격은 더 비싸요. 980만원입니다. 네. 저 친구도 저 근본 중에 또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험버커 3개. 네. 네. 거기다 빅스비 저게 오리지널 또 저게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운데 네. 뭐가 많아요. 끊임없이 달려있는 기타. 그렇죠. 네. 금금금금. 네, 그렇습니다. 끈달기. 끊임없이. 나왔네. 끈달기.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57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